네, 이번에는 중국 증시 짚어봅니다. 월요일인 어제 상승세로 마감됐던 상해와 심천 증시인데요. 이 기술주가 강세였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모습 보일지 짚어봅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릉금융센터에 김준범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 증시 보면서 오늘 장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제 마무리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전에 상해 증시와 심천 증시는 둘다 상승하여 마감하였지만 상승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해 증시는 0.39% 상승한 3,501.36포인트, 심천 증시는 1.92% 상승한 11,513.08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저번 주 금융주의 상승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온 상해 증시는 오전에는 금융주와 백마주가 함께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워갔지만 금융주들의 경우 오후장으로 갈수록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 상승폭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나 3,500선을 회복했다는 것이 의의를 두는 상해 증시였습니다. 이에 반해 기술주들이 다소 밀집해 있는 심천 증시는 오전부터 상승폭을 확대하며 오후까지 이어져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대금의 경우 두 시장은 엇갈렸습니다. 상해의 경우 2,613억 위안으로 저번 주보다 약11% 감소하였고, 심천 증시는 약3% 상승하여 유동성 부분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고통과 선고통으로 유입된 자금은 각각 11.5, 12.4억 위안으로 지난주 관망의 움직임을 보일 것 같던 자금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를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금일의 경우 중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들이 조금씩 공시되면서 실적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있다고 분석됩니다. 예, 어제 시장을 보자면 특징적인 업종이 두드러진 곳이 있을 텐데, 어제 IT와 가전업종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IT 업종의 경우 특히 인공지능 테마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창업판의 기술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한 부분을 만회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상해와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이 큰 기업들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었는데요. 항생전자의 경우 4.53% 상승하였고, 북경화순 청선테크도 3.18% 상승하였습니다. 여행업종의 경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점점 다가오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여행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위안화 절상의 호재도 작용하여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신관광과 중청여홀딩스는 각각 7.04, 6.94%로 여행주들 중에서는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중국 대표 여행사인 중국국제여행은 2.01% 상승하였습니다. 가전업종의 경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에 상승하여 최근의 하락폭을 만회하였습니다. 네, 어제 보면은 IT와 여행업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보자면 현재까지는 어떤 걸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금일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방산 업종과 항공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민간과 군의 융합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방산 기업의 혼합 개혁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방산 업종들이 금일 혹은 이번 주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2017년 외면되었던 업종으로 주가가 현저히 떨어져 현재는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개혁제의 경우 통신주에서도 테마로 작용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그동안 다른 업종 대비하여 하락폭이 컸었던 방산주들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항공주들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에 대한 기대감과 다가오는 명절과 관련하여 2018년 1분기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으로 해당 업종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중국에서 GDP 성장률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올랐던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저번 주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7년 GDP 성장률은 6.9%를 나타내어 예측치인 6.8%를 상회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4분기 GDP 증가율은 6.8%로 예상치 6.7%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치인 6.8% 혹은 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발표치는 6.9%로 중국 경제가 7년 이래 경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2016년 6.7%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2017년은 0.2%포인트 높은 6.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작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6.9%를 나타냈지만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6.8%로 분기별로 분석해보면 하반기에 진입할수록 완만한 둔화세를 나타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회하였다는 것이 중국 경제에 대한 그동안의 의구심 등을 일단 잠재울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2018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성장세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준범 연구원이었습니다.